2020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GFC 생소한 팀이고 메탄고등학교 이 두 팀이 맞붙게 됐어요. YGFC를 다윈, 메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으로 표현을 하는데 YGFC 같은 경우에는 얼마 만들어진 지 안 된 팀이에요. 예. 특이한 점은 국가대표 김영건 선수가 운영하는 팀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메탄고등학교는 뭐 창단한 지 꽤 오래됐죠. K리그 주니어 리그 우승도 많이 했고 숫자 아니고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예. 연두색이 거의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봐도 메탄고는 훨씬 조금 객관적으로도 좀 좋은 팀이었고 YG는 고전하는 자의 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홈팀인 YGFC는 4-2-3-1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하면서 이제 조금 경기 양상에 따라서 포메이션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4-2라든지 4-2-3-1 이런 건 개념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리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포메이션 나온 거는 4-3-3이었고 예. 경기 내내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박세준, 천세유, 황지삼 이렇게 세 명의 예. 삼각형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도 YGFC보다는 이제 메탄고 수비 라인이 높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최후방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위치해서 패스를 많이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YGFC는 4-4-2 형태로 수비를 하고 있고 황지상 선수가 그 오승규 선수와 김지현 선수 뒤에서 네. 머물면서 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 뒤에서 사이로 패스를 넣을 수 있는 문재인 선수의 패스 넣는 그런 행동들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라고 보고요. 네. 황지상 선수한테 연결이 되니까 다음 압박 라인을 넘어가면서 배우수 선수가 미드필드 박세준 선수를 잡고 있다가 한 칸 땡겨가게 됩니다. 네, 볼 쪽으로 따라가네요. 예, 그때 그러면서 또 박세준 선수한테 공간이 하프스페이스 저기에서 또 연쇄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또 송호인 선수가 튀어나오니까 그 뒤로 김동현 선수가 따라가면서 계속 연쇄적인 끌어내미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뒷공간으로 연결하는 아주 잘 연습된 공격 형태였고 황지상 선수의 패스맵을 보시면은 후방에서 받은 볼 같은 경우는 뭐 횡패스나 백패스가 많은 반면에 중앙선 부분에서 받았을 때는 또 전진 패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황지상 선수가 패스를 잘 뿌려줬다. 또 센터백이 끌고 나오고 6번 황지상 선수는 이제 두 명의 투톱, 상대 두 명의 투톱 뒤에서 항상 머물면서 네. 주변을 살피면서 형태도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이한 점은 공격수였던 김동현 선수가 자꾸 파스라인 역할 상대의 센터백을 끌어내는 역할 네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금 이 미드필더가 위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그 공간을 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4-3-3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상대를 끌어내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요즘 현대축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법인데 만약에 YGFC에서 최전방에 김지원, 오승규 선수 이 둘 중에 한 선수가 안주키치 빙의를 해서 좀 더 열심히 따라다니고 패스기를 차단해줬더라면은 메탄고가 좀 더 애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프로 수준에서도 이 정도만 사실 수비를 해줘도 센터백들이 이 안으로 공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표현해요. 네. 왜냐면 붙지 않아도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패스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운 부분인데 네. 6번 선수의 위치도 놀라웠지만 이 센터백들이 과감한 선택들도 굉장히 놀라웠다고 보고 네. 아마 YGFC는 이 정도만 수비를 형태만 가져가면 네. 수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아마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백포 라인이나 미드필더 4명 라인 유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투톱 뒤에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비가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연쇄적인 끌림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술적 수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메탄고가 뭐 경기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고 그리고 골 소유 시간도 굉장히 길었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대부분 YGFC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기록에서도 나타나는 게 메탄고는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 YGFC는 4개 중에 3개가 유효슈팅이고 1개를 골대 맞췄습니다. 네, 그만큼 그래서 그 기억을 더 많이 남는 것 같고 메탄고등학교는 공 전개나 골 소유 플레이나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전개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속도를 살린다거나 크로스로 연결된 것 된다거나 유의미한 이런 패스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말은 즉슨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YGFC의 박스한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수비를 집중하는 팀들은 한 번의 기회에 또 많은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고 역습을 또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YG 공격 형태가 좀 빠르고 역습적으로 갔던 게 굉장히 또 효과를 봤다.
메탕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저희뿐만 아니고 모두가 예상했듯 경기 전체적으로 지배했고 상대 압박에서 볼 탈취 많이 했고 좋았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장면 때문에 0대0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고 YGFC 같은 경우에는 메탕고등학교에서 수비 균형을 이제 전체적인 포메이션 형태를 무너뜨리는 패스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 플레이 혹은 예측 플레이를 하면서 대처가 너무 좋았고 인터셉트 한 뒤에 빠르고 짧게 슈팅까지 가져가는 그런 장면들이 전반전에 되게 유효했다. 그래서 유효 슈팅도 많이 가져갔고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메탄고에 비해서 가져갔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는 전반전에 찍은 영상 가지고 라커룸에서 바로 영상 미팅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하는 팀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만약에 메탄고나 YGFC의 분석관이다.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클럽 감독처럼 우선 뛰어들어가야 될 것 같고 뛰어들어서 우선은 경기 영상 하는 거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이 되고 나서의 속도를 좀 올리라고 주문하고 싶고 수비수들은 앞볼에 앞으로 오는 것보다 뒤로 오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 파이널 서드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비수 뒤로 공이 가는 건 크로스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로스로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크로스를 많이 올리라고 주문할 것 같습니다. YGF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우리 뭐 전반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황지성 선수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수정하면서 포메이션을 변경한다거나 한 명의 선수한테 그런 롤을 준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고 수비 좀 더 집중해서 역습으로 득점까지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싶네요. 방금 무원재 분석관이 짚고 넘어갔던 YGFC에서 한 가지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후반전 거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적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전반전에 자꾸 이제 황지성 선수한테 볼이 연결되고 그 투톱 라인 뒤에서 자꾸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을 제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0번 선수를 좀 맨투맨으로 부추형을 넣으면서 그런 부분을 제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전술적인 변화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경기를 갈랐던 것은 후반전이었거든요. 두 골 모두 후반전에 나왔고 메탄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부터 후반전 내내 왼쪽 공격을 계속 많이 노렸잖아요. 두 골 모두 다 왼쪽 사이드에서 상대 실수를 만들어낸다든지 중앙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실점 장면 두 개 모두 다 YGFC 수비수들 한 번은 이정윤 선수 한 번은 심태형 선수가 한 박자 늦은 판단 때문에 실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룹 수비로서 이제 팀 단위로 수비할 때는 힘을 내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실수가 이어지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메탄도 왼쪽 공격을 계속 가져가면서 계속 노렸던 부분이 결과로 이어졌고 YG는 팀적으로 수비는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전반전까지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근데 후반전에는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개개인의 잔실수가 실점을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YGFC가 그래서 공격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세트피스 쪽에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충분히 유의미한 위치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연속된 세트피스가 나왔기 때문에 YG가 좀 더 세트피스를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면 득점이 났을 거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네. 열세인 팀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강팀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윗인 YGFC가 전반전에는 굉장히 골리앗 상대로 볼팔매질을 잘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후반전 되니까 좀 돌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전반전에 심지어 돌이 조금 아팠죠. 네, 네. 네. 근데 후반전 되니까 점점 체력적으로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에 비해서 후반전에 급격히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첫 번째 실점이 상대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팀의 실수로 네, 네. 이어진 게 이제 정신적인 체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탄고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전방 압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80분 내내 전방 압박을 실시했고 득점을 만들어냈고 아름다운 팀플레이의 정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임 모델 컨셉을 가지고 나와서 경기를 지배하는 좋은 축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또 끝까지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지나 조금 아쉽지만 수비적인 컨셉에서 체력적으로도 떨어졌겠지만 집중도 살짝 떨어지면서 두 팀 다 그 유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느냐가 가장 오늘 경기의 포인트였고 네. 네. 그래서 2020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메탄고의 우승으로 끝이 났지만 이 YGFC의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이 골리앗 이 메탄고의 강함을 보여줬던 이 두 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해설하셔도 됩니다.